여러분들은 현재 거주하고 계신 곳에 얼마나 만족하고 계신가요? 때로는 더욱 안전하고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은 생각이 나지는 않으시나요? 이 시간에는 한 통계 자료에 따른 일리노이스주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 TOP 10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턴 스프링스가 시카고에서 살기 좋은 곳 TOP 1으로 선정됐습니다. 웨스턴 스프링스는 아래 리스트 중 가장 범죄 발생률이 낮으며 가구당 연간 소득이 14만 7천 달러로 리스트 중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2위는 Deerfield입니다. 범죄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다운타운 중심부의 대형 쇼핑센터 The Square가 있어 주민들이 편하게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3위는 Winnetka입니다. 이곳은 가정집과 주요 시설 간의 접근성이 좋기로 유명한데요. 통근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4위로 선정된 노스브룩은 실업률이 불과 3.5%로 전체 주에서 실업률이 낮은 순위 1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교육시설로도 유명한 이곳 노스브룩이 4위를 차지했습니다. 5위는 웰메트입니다. 가구당 연간 소득이 13만 8천 달러로 높게 조사됐고 학생 재정 지원율이 높은 곳 5위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곳이라고 소문이 났다고 하네요. 6위는 버팔로 그루브가 선정되었습니다. 낮은 범죄 발생률과 실업률, 그리고 좋은 학교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헨스데일이 7위를 기록했습니다. 범죄 발생률이 특별히 낮기로 유명한 이곳은 작년 2018년을 통틀어 단 5건의 폭력 범죄만이 일어났다고 하네요. 또한 시카고 다운타운까지 20분 거리로 높은 접근성 또한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리버리빌이 8위, 윈필드 9위, 클라렌던 힐스 11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가구당 높은 연소득, 낮은 범죄 발생률과 낮은 실업률을 기준으로 선정이 되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일리노이스주의 살기 좋은 곳들 10곳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안전하고 쾌적한 곳에서 행복한 삶을 살길 바라며 KBC 이현우였습니다.